시간과 장소,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면 걷기 운동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충주시가 매월 11일을 워킹데이로 정하고 보행문화 확산에 나섰습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걷기 실천율이 급감하면서 시민 건강 지표에 적신호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에 사는 어몽여 씨는 언니 동생과 함께 매일 오후 동네 곳곳을 걷습니다. 코로나 시기 활동량이 적어 걷기 운동을 시작했는데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만성비염 등 이비인후과 질환은 사라졌고 지난해엔 세 자매 모두 충주시 걷기왕에 선정됐습니다. 지금은 병원에도 안 다니고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가면은 막 전부 나보고 말랐다 그랬는데 요즘은 좀 말랐다는 사람도 없고 키로수는 똑같은데도 그냥 집에 있으면 우리 나이에는 아프잖아요. 막 깔아 안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어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활력이 생기는 거죠. 힘이 생기고. 실제로 충주시의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보면 해마다 걷기 실천율이 높아질수록 우울증 경험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5년간 걷기 실천율은 동지역이 높은 반면 당뇨병과 고혈압 진단 경험률은 면지역이 높아 읍면동별 건강 격차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주시가 매달 11일을 워킹데이로 정하고 걷기 문화 확산에 나선 이유입니다.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올바른 걷기 방법을 알리기 위해 25개 읍면동별 걷기 동호회를 활성화하고 75명의 걷기 지도자도 양성했습니다. 1530이라고 해가지고 일주일에 30분씩 5번만 걸으시면 여러분의 수명은 5년에서 10년간 연장되게 되겠습니다. 또 걸은 만큼 지역 화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야간 걷기와 맨발 걷기 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걷기 마일리지라는 거는 저희가 시민들께 이제 지역 화폐로 해서 충전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도 있어서 충주 지역 걷기 좋은 길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걷기 앱 워크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